안녕하십니까. 저는 플립의 CEO 곽성범입니다. 네,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고 또 바쁜 시간이기 때문에 핵심만 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백그라운드는 대학원까지 물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 엔지니어 개발자로 시작을 해서 그 이후에 그 2005년도에 미국으로 주재원을 파견 나가고 그때부터는 글로벌 사업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플립을 창업을 하고 처음에는 CTO로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부터는 CEO로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저희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글로벌 스타트업으로 살아계약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실리콘밸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실리콘밸리 혁명이라는 분야인데 왜이 시대에 그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IT 산업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IT 산업 쪽에서 새로운 시장들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리콘밸리 혁명이라고 부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PC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스마트폰, 그 소셜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수많은 새로운 신시장을 창출해내는 그런 능력들을 그 IT 동력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굉장히 수없이 많은 그 혁신 기술들이 종합되고 활용되어서 그런 새로운 그 혁명적인 시장들이 열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그런 기술적인 혁신이 꼭 실리콘밸리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실리콘밸리는 제가 봤을 때 마치 혁신의 조립 공장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혁신 기술이 실리콘밸리 모이고 여기서 혁명가를 만나고 뭐 스티브 잡스라든지 일론 머스크라든지 그런 혁명가를 만나고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오늘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실리콘밸리에서 최근에 2017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모빌리티 혁명 그런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2017년도를 모빌리티 혁명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2017년도 CES를 갔을 때 가장 크게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가전제품 쇼가 아니라 무슨 자율주행 자동차 모빌리티 쇼처럼 그렇게 바뀐 걸볼수 있었고요. 또 2017년도부터 정말 전 세계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이 실리콘밸리에다가 혁신 R&D 센터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것도 기존에 있었던 그 클라우드라든지 이커머스, 사스, 뭐 셀프드라이빙, 그리고 IoT, AI 이런 많은 혁신들이 계속 모아지고 그 부분들이 성장돼서 이렇게 모빌리티 혁신이 일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라는 거는 새로운 시장 창출해낸 우버라든지 아니면 테슬라라든지 뭐 자율주행 자동차로 하이라이트 돼 있는데요. 굉장히 각광 받고 있는데 그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출현한 사업들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자극을 받은 굉장히 많은 기존의 모빌리티 사업자들이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리콘밸리의 모빌리가 아니라 모빌리티 밸리처럼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업자들이 뛰어들고 있고요. 이 모빌리티에 있어서는 두개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컨슈머 모빌리티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 승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자의 체험과 그 운전자들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컨슈머 모빌리티 분야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분야는 이제 커머셜 모빌리티라고 상업용 차량들에 대한 시장들이 있겠습니다. 네, 이런 시장들이 2019년도까지 진행이 되다가 2020년도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북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캐나다에서 어떤 시장의 추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이나 그 북미 쪽에서는 여전히 그 도시 봉쇄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충격 이후에 승용차나 버스, 일반 승객용 컨슈머 모빌리티 시장은 굉장히 많은 그 비즈니스 액티비티가 떨어졌고요. 지금 여전히 회복돼도 70% 못 넘어가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 못 넘어가는 반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상업용 차량 시장에 있어서는 뭐 트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5월 이후, 6월 이후에는 거의 50%, 30% 이상 이렇게 크게 회복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그 형성되었던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이 2020년도 코로나를 만나면서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버 같은 공유 차량 서비스는 거의 뭐 절벽을 만난 수준이 된 거고, 또 반대로 이것들이 상업용 차량 시장에는 굉장히 큰
외부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은 단순히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글로벌하게 충격을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코로나의 경제 충격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냐면 이런 상업용 차량 시장에서는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데요. 두 가지 큰 요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코로나가 생기니까 이커머스가 엄청나게 많이 활성화되겠죠. 이커머스 활성화가 되면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물류체인, 라스트마일 딜리버리라든지 뭐 트럭킹이라든지 아니면 로지스틱스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물류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런 디멘트가 굉장히 커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필드 서비스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업들은 규제가 되고 있지만 뭐 필수 사업 분야라고 해서 에센셜 서비스 분야는 여전히 그 정부에서 지원도 해주고 해서 여전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도시 관리라든지 이런 많은 에센셜 서비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여기 필드 서비스에 들어가는데 그것들을 여전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 위험 때문에 어떻게 원격으로 어떻게 대면 접촉을 피하면서 비대면으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워크포스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면 접촉을 안 하면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차량들이나 운전자라든지 필드 서비스 에이전트들을 운영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면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고객들, B2B 고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코로나 경제 충격 때문에 불확실성 있는 경제 속에서 두 가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서비스를 혁신시켜서 경쟁력을 높일 것인가. 왜냐하면 경쟁이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캐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비용 감축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데에 대한 고민을 아주 깊이 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답은 당연히 디지털라이제이션, 그런 어떤 그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플릿업은 이런 상업용 차량 시장에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고요. 예, 이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B2B 고객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복합적인 모빌리티에 대해서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트레일러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운전자라든지 여러 단위 모빌리티가 다 합쳐져 있고요. 그 모빌리티들이 뭐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고 있고 24시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고객들에게 사고 방지도 도와드려야 되고 도난도 방지해드려야 되고 또 실제 차량 관리, 운전자 관리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리모틀리 그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탈 솔루션의 올인원 플랫폼 솔루션으로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 고객들은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 원격으로 많은 솔루션들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에게 실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 대한 쉐어링, 그 공유들을 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 공유, 전체적인 오퍼레이션, 그 원격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솔루션에 대한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사업 솔루션을 가지고 미국과 멕시코, 칠레에서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모빌리티부터 여기까지 이제 빨리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제부터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백그라운드 설명 드린 겁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 플릿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가지고 미국에서 트랜스포테이션인 로지스틱 같은 물류 시장 그리고 컨스트럭션 건설 그리고 광산 뭐 가스 이런 시장에도 이제 진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멕시코, 칠레 또는 다른 중동 같은 경우에는 대형 보험사 그리고 통신회사 그리고 정부하고도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만든 솔루션 플랫폼 자체가 굉장히 유연성이 있고 통합성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개 고객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라든지 통신회사라든지 이런 큰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플랫폼으로서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사업을 2019년도부터 미국, 멕시코, 칠레로 이렇게 확장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자 예, 미국이 가장 크게 위축이 됐었고요. 그동안 사실 멕시코나 칠레는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예, 코로나에서 아직 뭐 검사를 시작 안 하고 있는 단계여서 경제 봉쇄가 안 됐었고 오히려 또 이제 멕시코, 칠레가 심각해지자 이제 미국이 리커버리가 돼서 저에게는 이렇게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여러 나라에 분산되어 있는 게 올해
이런 코로나 위기를 또 잘 극복해 나가고 바꿔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그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플리럽을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예,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플리럽 같은 경우는 이런 그 글로벌한 그 미국, 멕시코, 칠레의 B2B 고객들하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그리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3개국에서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실리콘밸리 산호세에 저희 그 R&D 헤드쿼터가 있고요. 예, 여기에서는 뭐 풀스택 엔지니어링 하는 팀들이 다 있고 또 중국 심천에 또 저희 사무실이 있습니다. 예, 중국 심천에 있는 사무실은 중국에 있는 저희 그 OEM 그 벤더들이랑 함께 그 백엔드 소프트 엔지니어링 쪽에 집중을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키예프에 이렇게 또 저희 아웃소싱 소프트웨어 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배치한 이유는 사실 2018년도까지는 이제 미국, 중국, 인도에서 그 소프트 개발이 진행해왔는데 지금은 미국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오후 5시에 이제 업무가 끝나면 이제 중국이 이제 출근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오버랩이 되고 중국이 끝나면 그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출근 시간이고 우크라이나가 6시 퇴근을 하게 되면 캘리포니아의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시프트로 운영을 하고 이렇게 그 글로벌한 엔지니어링 팀을 가져가는 이유는 실리콘밸리에서 비용이 비싸서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비용 그 자금이 있어도 엔지니어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요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렇게 글로벌한 그 엔지니어 팀 리소스 센터가 있으면 만약에 실리콘밸리에서 못 구하면 뭐 우크라이나에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중국에서 중국에 있는 소프트웨어 팀들은 또 다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균형 있게 또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소프트 엔지니어에 대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서 그 글로벌 엔지니어 팀을 매니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경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글로벌 엔지니어링 팀을 관리해온 경험이 한 15년 가까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플리럽은 그런 어떤 그 상업용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 진출해 있는 B2B SaaS 회사고요. 예, 저희 같은 경우 실리콘밸리에서 2013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3개국에서 중동까지 포함해서 4개국에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글로벌 그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화되고 있고 굉장히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또 굉장히 많은 분야에 이제 파급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 분야, 이 시장 자체가 아주 아주 그 극도로 세분화된 시장 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에 그 이 시장에 있어서 뭐 우버라든지 테슬라 같은 그런 업체들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시장 기회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B2B SaaS 시장이나 B2B 마켓이 오히려 더 큰 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이런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에 관심이 있는 뭐 스타트업이 있으시면 저는 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이제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품질, 릴라이빌리티죠. 네, 그래서 프로토타입 만들고 데모하는 것까지 해서 스타트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자기가 타겟하고 있는 그 솔루션 자체가 그 시장에서 요구하는 릴라이빌리티 레벨을 확실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 굉장히 솔루션 컨셉 자체는 너무 좋지만 릴라이빌리티 구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라이빌리티 이슈를 법적 책임 소지 이슈를 해결하지 못해서 실제 시장에 진입 못하거나 진입했다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빌리티 시장에 있어서는 이런 그 릴라이빌리티, 라이빌리티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테스트 환경 구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걸 갖다가 운영해보고 테스트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 구축에 시간만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이렇게 릴라이빌리티 준비돼서 시장에 들어가 보면 특히 B2B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어떤 형태든 뭐 낡은 솔루션이라든가 됐든 몇 년 동안 계약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멀티어 컨트랙이 이미 묶여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혁신적인 솔루션을 갖고 가면 깜짝 놀라서 옛날 솔루션 딱 해지를 해버리고 내 걸 쓰겠지. 그런 일 거의 안 벌어지고요. 예, 그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비용을 저희가 대줘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장성 스케일러빌리티가 어떤 인터넷 솔루션처럼 쉽게 되지가 않고 멀티어 컨트랙에 묶여있는 B2B 고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총알도 많이 필요하고 스케일러빌리티를
준비하셔서 들어가셔야 된다.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세 번째는 이제 패션인데, 특히 이제 이런 B2B 그 관련돼서는 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실리콘밸리 최신의 어드밴스한 테크놀로지 솔루션을 만들어서 카우보이한테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카우보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어떤 고객들이 찬찬히 매뉴얼을 읽어보고 꼼꼼하게 생각해보고 쓰시는 고객들이 아니고요. B2B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자기 하던 일에다 또 다른 업무를 얻는 거기 때문에 막 버튼을 꾹꾹꾹꾹 눌러보고 작동 안 하면 던져버리는, 예, 그런 카우보이 고객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고객들을 염두에 두시고 열정을 가지고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조언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모빌리티 시장에 진출하는 스타트업이 있으면 이런 조언을 해드리는 이유가, 제가 이 세 가지를 다 겪었거든요. 예, 그동안 겪으면서 모르고 들어왔고 모르면서 하나씩 겪었던 아주 그 터널과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저희 플릿업 같은 경우는 그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 문화 만들기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X로 시작하는 미팅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네, X가 이제 10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더블 X 미팅 같은 게 뭐냐면 R&D 데모데이 같은 컨셉이에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그 한 달 동안 준비한 새로운 피처들을 갖다 소개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피처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한 시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엔지니어들이 뭔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세일즈랑 뭐 세일즈 엔지니어 그리고 커스터머 오퍼레이션 팀에서 엔지니어들에게 고객들이 저희 제품에 대한 반응, 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그것들을 잘 조사해서 소상하게 엔지니어들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네, 그런 이유는 뭐냐면 저희 엔지니어들이 시장의 고객의 디멘지를 더 많이 이해하고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훨씬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고 또 그것들을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즉 고객이랑 그 시장이랑 우리 엔지니어랑 관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저희가 그 개발 사이클이 훨씬 더 길어진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제 미국 LA에 있는 커스터머 서포트 팀이고 멕시코, 칠레 팀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팀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엔지니어들에게 보고를 해드리고, 엔지니어들은 그걸 가지고 보람을 느끼기도 하고 또 경각심을 갖기도 합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예, 그 짧게 말씀드리면 다음 내용은 이제 뭐냐면 이제 실패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으면 러닝 커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당연히 실패를 분석하는 거, 수치화시키고 정량적으로 분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 실패를 갖다가 실패로서 인정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실패를 갖다가 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같은 게 워낙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 전문가들 채용하고 그 전문가들이 자기 부서를 만들고 자기만의 기획이랑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옆에서 보면은 뭔가 잘못돼가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저의 러닝 커브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그렇게 보이지만 일단 델리게 권한 이행을 했기 때문에 또 의리를 가지고 오랫동안 더 큰 사고를 칠 때까지 기다려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게 이제 저의 러닝 커브였는데, 이제는 그 시장과 고객을 그 잘 개입시켜서 예, 새로운 이런 전문가를 채용했더라도 러닝 커브를 빨리 일으키는 데 즉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권한 이양해주고 풀리 서포트하지만 예, 일이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시장을 개입하고, 뭐 쉽게 말해서 헬멧 씌우고 예, 커튼 닫고 이제 진실의 방으로 뭐 이런 시간을 갖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러닝 커브를 굉장히 많이 겪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내용은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네, 창업은 내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누군가 저에게 스타트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고, 처음에 이제 하정우 대표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스타트업을 시작할 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예,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잘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거가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 이 세 가지 그 공통 분모에 해당되는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에 시장이 원하는 것,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은 언제 원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창업자의 역할은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냐면, 시장에 있어서 사업적 가치가 충분히 사업적 가치에 대해서
계속 창출해내는 것이 이제 창업가의 가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때 자기가 창출해낸 가치가 맞다면, 라이팅이라면 정말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될 거라는 걸 의심하지 않고 좀 뚝심 있게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시장이 원하는 그 타이밍에 대해서 누구도 알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back to the basic, 원칙적으로 창업가가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적 가치가 가장 중요한 팩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스타트업이 뭐냐 물어본다면 내가 원하는 사업적 가치를 일으켜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까지 발표 준비를 했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